이거 봐요. 이거 포 색깔이 고추기름 색깔이잖아요. 지금 사방에 고추가. 지금 고추 천지예요. 고추 천지. 다른 나라에서 매운맛도 어지간하면 한국의 매운맛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약간 아 견줄 수 있을 만한 매운맛일 것 같아. 어, 얘 오케이. 어머, 웰컴. 아, 여기다 직접. 배우는 상태에서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치 무슨 불쇼처럼 샥 이렇게 주시니까 오, 뭔가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. 매콤 매콤 스파이시 스파이시. 단누더. 아, 딴 단탄면. 단탄면. 스찬 단탄면. 스파이시 스파이시. 아, 스파이시. 땡큐. 어, 얘는 고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. 이거 여기까지. 오, 스찬 탄탄면 국물 먹어볼게요. 응? 그렇게 안 매운데? 와, 이거 국물 진짜 맛있다. 오. 아, 이 약간 해장으로, 어우. 와, 어제 술 안 먹었는데도 없던 해장이 되네. 1년 전에 마셨던 술이 지금 해장된 느낌이에요. 어우, 장난 아닌데? 와, 면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약간 뭐랄까, 그 흐물흐물한 밀가루 면이 아니라, 보이세요? 면이 땅땅해요, 땅땅해. 면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씹을 때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. 근데 얘는 약간 안에 심지 있는 것처럼 둥둥둥 그래서 씹는 맛인데 약간 뭐랄까 꼬들꼬들한 것보다 더 면이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맛인데? 면이 후루룩 넘어가니까 빨리 먹게 되네. 새우 먹어야 돼, 새우. 씻기 전에. 엄청 커요. 와! 어머, 여러분, 저 뜨거운데 악착같이 씹은 거 보셨죠? 와! 새우가 원래 요만한 아이들도 씹을 때 탁 터지는 그 탱글탱글함이 있잖아요. 얘는 뭐냐면 크기가 커서 그런지 풍선 엄청 빵빵하게 불어놓은 거에다가 반을 빡 터뜨려가지고 팍 터지는. 와, 얘 입안에서 장난 아니다. 그리고 근데 이 양념 되게 맛있어. 양념은 약간 마파두부 양념에 더 고추기름 같은 걸 더 넣은 듯한 이런 느낌.